상당히 재미있는 펑션이 하나 나와 있는데 프롬 펑션이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np 닷 프롬 펑션인데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니까 처음에 일단 하나의 펑션이 제공되고 그런 다음에 요것들은 파라미터인데 이게 어떤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는 뭐냐니까 5 곱하기 4의 어레이를 만들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우가 다섯 개고 칼럼이 네 개인 어레이인데 이때 각 원소는 그것의 각 원소가 있는 곳의 인덱스가 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은 5 곱하기 4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칼럼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러면 원소는 엘리먼트는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것의 인덱스는 제로 제로잖아요.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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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제로 이 제로 삼 1 0 그죠? 얘는 1 0고 얘는 1 1 1 2 1 3 이런 식으로 그것이 그 엘리먼트가 주어진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그 원소가 들어 있는 이 그 어레이를 이 f 함수에다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xy 값으로 제공되는 것은 인덱스 번호죠. 처음에 들어가는 건 0 0 들어가고 그다음에 0 1 0 2 0 3이 들어갑니다. 0 3 이 각기 x와 y 값으로서 전달되는 거죠. 이거는 1 0 1 1 1 2가 인덱스 값으로 제공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x, y를 가지고 어떤 값이 도출되죠. 그 도출된 값이 이 값들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죠? 그게 from function이라고 하는 function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건 우리는 b를 하나 초기화했습니다. 변수 b. 그래서 변수 b에서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죠. 2000 어레이니까 2, 3, 0, 1, 2, 0, 1, 2, 3, 23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2, 3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f에 주어져서 10 곱하기 2 더하기 3 해서 23이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b에서 마찬가지로 0에서 5까지 그리고 1 앞에 것이 그러니까 두 개의 여기서 뭐예요? 리스트 중에서 두 개의 원소가 주어졌으면 앞에 원소가 로우 넘버고 그리고 뒤에 것이 칼럼 넘버입니다. 그럼 0에서 5까지의 로에서 1번 칼럼에 있는 값을 달라 이 말입니다. 0에서 5까지면 전부 다죠. 전부 다 중에서 1번 칼럼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 11, 21, 31, 41 이렇게 요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위에 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0에서부터 5까지가 전부 다.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1에서 3까지의 로에 중에서 칼럼은 전부 다. 그러면 1에서 3까지라면 3은 빠지는 거잖아요. 1, 2. 로우는 1, 2고 칼럼은 전부다. 하면은 로우는 1과 2. 칼럼은 전부다니까 지금 결과값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만 우리가 주어졌을 때는 뒤에 있는 것은 생략됐다 보는 겁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그럼 로우는 마이너스 1이고 칼럼은 전부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요것만 우리가 뽑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상당히 재밌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 앞으로도 많이 써먹습니다. 많이 써먹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써먹는 거니까 지금 이 개념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